자, 제 목소리 들리나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화면하고 얼굴 잘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예. 여기 요 배터리 혹시 새로. 네. 자, 우리가 이제 혈장은 정보 이론을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로 확장하는 케이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한 예시로 다변수인 가우시안 PDF에 대해서 조인트 엔트로피를 계산을 했었고, 계산하는 트릭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다양한 정보 이론의 엔트로피에 관련된 부등식이라든가 식들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 컨티뉴어스한 엔트로피는 음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결론만 얘기한 것은,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디스트리뷰션이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에서는 가우시안이다.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서는 유니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된다. 그 차이가 사실은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 이유는 그 실수 리얼 넘버 또는 리얼 넘버로 만들어진 그 랜덤 배리어블, 즉 컨티뉴어스 랜덤 배리어블이죠. 해서 어떤 에너지나 파워를 제한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한대의 엔트로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된다. 그 제한하는 조건에서는 오늘 증명하겠지만 유니폼한 놈이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하는 게 아니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그런 디스트리뷰션이다. 그 부분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비직관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걸로 보면은 뭐랄까 가장 혼란도가 높은 상황은 모든 케이스들이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랜덤 배리어블에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다 동등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인 게 가장 혼란도가 높은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졌었죠. 그 2장의 상황에서는. 근데 컨티뉴어스로 오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모든 게 동등하지가 않고 약간 한 곳에 몰려있는 피크가 몰려있는 단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디스트리뷰션이다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이드로 증명한 것 중에 하나가 조인트 엔트로피는 각 마지널 엔트로피의 합보다 작다 해갖고 하다마드 이니퀄리티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었다. 사실 선형대수의 유명한 부등식입니다. 정보이론하고 상관없는 선형대수에 있는 유명한 부등식을 굉장히 복잡한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을 정보이론으로도 유도할 수 있다. 이 하다마드 이니퀄리티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 행렬일 때만 적용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한 디퍼런스 중에 우리가 디스크트한 경우는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다 그랬었는데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는 둘 다 동일합니다. 컨티뉴스나 디스크리트나. 그런데 스케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디스크릿은 인베리언트한데 컨티뉴스는 인베리언트 하지 않다 그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스칼라에도 적용했고 그 다음에 행렬을 곱하는 이반화된 케이스에서도 증명을 했었다. 자, 그래서 이 챕터의 마지막 성질인 코베리언스가 주어졌을 때 사실은 코베리언스도 좀 더 여기서는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렸는데 사실 더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베리언스는 평균이 제로일 때만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더 일반화시켜서 X에서 평균을 뺀 놈 네. 컬럼 벡터 곱하기 로우 벡터를 하면 행렬이 나오죠. 이 행렬의 엑스펙테이션을 이게 좀 더 일반화된 놈입니다. 이렇게 정의라는 게 좀 더 일반화된 케이스고 나머지 경우는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엔트로피의 맥시멈은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우리가 조인트 가우시안 엔트로피였죠. 코베리언스가 K인 그리고 이 이퀄리티가 필요 좋은 조건으로 사실 K가 이렇게 확장되면 요 제로가 M으로 바꿔치기에 없습니다.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확장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가 이미 컨티뉴어스나 디스크릿한 경우나 쉬프트 인베리언트 하다고 그랬죠. 평균값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평균이 0이든 뭐든 픽스든 상수든 중심 위치만 변하지 디스트리뷰션의 쉐이프는 그대로니까 사실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평균까지 고려를 안 했는데 굳이 고려하자면 더 일반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X라는 랜덤 배리어블이 G라는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X는 N-dimensional 벡터고요. 자, 그러면 이 G라는 디스트리뷰션은 코베리언스가 K라는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 정의에 의해서 이 K라는 게 행렬이긴 한데 행렬의 IJ 엘리먼트만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의 IJ 엘리먼트 KIJ죠. 그거를 계산하는 것은 결국은 xi와 xj의 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요 식과 이 식이 생각해보면 동일한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행렬에 있는 각각의 ij 엘리먼트를 뽑아오는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전제 가정입니다. 이 X라는 놈은 임의의 디스트리뷰션 G를 갖는다. G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떤 주어지는 건 맞는데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을 아무거나 택할 수 있고 일단 그게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B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가정은 뭐냐면 동일한 코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만 가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가우시안이 아니고 동일한 코베리언스 K를 갖는 가우시안만 따져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증명한 컬백 라이블러는 임의의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항상 양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G하고 가우시안에 대해서 컬백 라이블러를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죠. 정의에 의해서 G 로그 G 오브 PK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양쪽에 G, G가 있죠.
양쪽에 지지가 나오면 아 이거 엔트로피와 관련되는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엔트로피죠. 마이너스 엔트로피 나오고 나머지 텀은 마이너스 G 로그 P. 이게 이제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완전 동일한 식입니다. 두 개 서로 다른 디스트리뷰션이 앞에 나오고 또 로그 뒤에 나오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은 집중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G는 이미 주어지는 겁니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지는 순간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G라는 디스트리뷰션은 이미 주어지기 때문에 픽스나 픽스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말은 이 엔트로피는 이제 어떤 고정된 값이라 우리가 뭐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문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안 되고 나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자, 그러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사실은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복잡한데 가우시안만 예외고 그게 서로 다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거를 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가 재미난 성질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phi라는 놈이 가우시안이라는 성질 때문에 이 적분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뭐 2파이 2분의 1 승의 k의 디터미넌트의 2분의 1 승분의 1이 들어가고 그 상수를 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k 인버스 x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상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로그 a가 튀어나가고 적분되면 다시 로그 a가 남고 자, 로그의 익스포네셜 취하면 이놈이 남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튀어나오는데 자, 이게 사실은 지난 자, 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요식,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쿼드라틱 폼이란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렬이 있고 왼쪽에는 로 벡터가 곱해지고 오른쪽에는 칼럼 벡터가 곱해지는 즉 행렬의 앞에는 로 벡터, 뒤에는 칼럼 벡터가 곱해지면 이게 스칼라가 되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놈을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요 케이스는 계산이 가능하다니. 왜 가능하냐? 바로 요 성질 결국은 이 쿼드라틱 폼도 우리가 지난번 조인트 가우시안의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처럼 행렬의 적분은 무지막지하게 복잡하지만 그거를 더블 서메이션 형태로 바꿔서 스칼라 형태로 바꿔치기를 하면은 계산이 엄청 간단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쿼드라틱 폼을 예를 들면 그런 지난번에 계산했던 스칼라의 더블 서메이션 형태로 바꿔치기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xi a 인버스 ij, xj, 예, 시그마, i, 시그마, j 이런 형태로 바꿔치기였었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k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즉 k 인버스도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앞에 인테그랄 gx가 있죠. 그놈과 랜덤 베리어블인 xi, xj를 곱하면 결국은 xi, xj의 평균을 구하는 꼴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더 잼이란 사실은 이거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전체 두 번째 식을 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G라는 디스트리뷰션을 써서 평균을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스텝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G를 가우시안으로 바꿔치기에도 식이 변하지 않는다. 왜? 가우시안도 동일한 코베리언스를 갖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G랑 가우시안은 이 XI, XJ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동일한 값을 뱉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가정이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 확률 부분, K 인버스 부분을 제외하면은 결국은 2차 식에 대한 XI, XJ가 곱해진 거니까 2차 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두 개의 X라는 변수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을 second order moment라고 합니다. second order moment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covariance 자체가 second order moment이기 때문에 G로 second order moment를 구하나 T로 second order moment를 구하나 똑같다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G를 T로 바꿔치기 못하는데 이 인테그랄이 식의 구조상 second order moment만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G가 P로 바꿔치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스텝이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아, 점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렇게 되는 순간 문제가 엄청 간단해지죠. P와 P의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를 구하는 그렇죠? 이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규모했던 조틱 가우시안의 엔트로피입니다. 네, 이 전체가 양수보다 0보다 크다고 했죠. 전체가 0보다 크니까 이 놈을 뒤로 보내면 일반적인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 HG는 가우시안보다 엔트로피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중요한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퀄리티가 발생하는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식에서 일관되게 항상 이퀄만 썼고 딱 한 군데서 이퀄리티가 썼어요. 부등호가. 그러면 여기서만 이퀄만 성립이 된다. 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컬백 라이블러가 디스턴스 매저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되려면 G하고 P는 같을 수밖에 없죠. 즉 최대치가 가우시안 엔트로피인데 그 최대치를 만족시키려면 어치하려면 G가 가우시안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디스트리뷰션은 결국은 이 가우시안일 때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이 끝났고요.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 8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2장하고 다 똑같고 엔트로피의 정리랑 성질은 차이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continuous entropy는 음수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ontinuous한 상황에서 코베리스 또는 타워 에너지가 미리 정해져야 되고 안 정해지면 이건 무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을 정리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디스트리뷰션은 놀랍게도 유니폼이 아니라 가우시안이어야 된다. 근데 좀 철학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정보이론 다루면서 근데 정보이론 자체가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면이 많습니다. 메타피직스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우시안이었어야 될 이유가 하등 없었는데 최대치를 만족시키는 게 이상하게 이 가우시안 형태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신은 가우시안을 선호하는구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지난번에 강조했던 실수가 exact하게 representation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번 사이드로 얘기한 거지만 어떤 실수를 가지고 실제 정보를 기록하려면 기록을만 해서는 안 되죠. 기록을 한 걸 항상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만 그 정보 저장의 가치가 있습니다. 읽을 수 없는 정보를 기록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치 어떤 책을 심해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고 빠뜨려버리고 안 찾겠다라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읽어야 되는데 읽으려면 피지컬 프로세스,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현상들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물리적인 현상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이크로스코픽한 데에서는 컨티뉴어스한 게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게 양자화돼 있다.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실제 물리학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은 양자적인 관점에서 우리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실수라는 거는 구현할 수도 없고 구현을 못한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수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자연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좀 과도한 것 같지만 과도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과도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8장은 마치고요.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 뭐라는 거냐면 지금 8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컨티뉴어스한 그런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지배하는 그런 실제 환경 매체에서의 채널 커패시티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그 매체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채널 송신된 정보에 전달된 정보에 여기서 이제 다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을 얘기합니다. 컨티뉴어스한 넘버를 거기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노이즈가 더해지는 형태를 많이 다룹니다. 이걸 많이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다루기가 간편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가우시안만이 유일하게 그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계산 불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뉴메리컬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대부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접하는 매체들이 가우시안 채널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유선 채널도 가우시안 채널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무선 채널도 가우시안 채널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약간 통계물리적인 뭔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통계물리학, 열물리학에서 보면 유선 채널을 예를 들면 구리선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정보 전달되는 게 전압 전류로 전달됩니다. 전기공학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은 전자들의 이동으로 정보가 전달되는데 잘 알고 있겠지만 전자들은 입자들이죠. 이놈들이 구리선 안에 이 전자들의 개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에서 배웠던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10의 23승계죠. 무지막지하게 많은 전자들이 안에서 마치 입자들이 충돌하는 듯한 현상을 보입니다. 전자들끼리 충돌하는 것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 현상들이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전자들의 충돌을 이렇게 그 에버리지 팩트를 합산을 해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어떤 이미의 디스트리뷰션을 마치 랜덤 에러를 합하는 효과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샷 노이즈라고 합니다. 샷 노이즈 또는 서멀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던 간에 전자들의 이동이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들을 굉장히 많은 수를 더하면 우리가 확률 이론에서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이미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을 굉장히 많이 더하면 가우시안에 가까워진다. 이것도 사실은 신이 가우시안을 선호한다라는 이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유선 채널에 나타나는 노이즈들이 기본적으로 구리선이든 아니면 트랜지스터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자 회로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반도체 안에서의 전자들의 이동 이런 것들이 모델링을 해보면 결국은 합산된 효과는 결국은 센트럴 리밋 티오름에서 가우시안 효과가 된다라는 걸 이론적으로도 예측할 수 있고 실험적으로도 대체로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선 채널로 가도 수많은 노이즈들을 합산을 해보면 결국 센트럴 리밋 티오름에 대해서 결국 이게 가우시안에 비슷해진다. 실제는 이그색트하게 가우시안이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의 편의상 가우시안으로 근사시켜서 이론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채널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었다는 얘기죠. 보내는 정보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져서 받는 정보가 만들어진다. 심플하게 노이즈가 더해지는 지시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I는 타임 인덱스가 되겠고요. 노이즈는 가우시안이면서 그 배리언스가 N. 배리언스가 N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게 사실은 P로 합니다. P로 바꾸겠습니다. 자, 근데 전제 가정은 리즈너블한 가정인데 보내는 정보하고 보이지는 생성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놈은 인공적인 거고 이거는 자연 현상이 전자들의 충돌 또는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노이즈들의 합이니까 사실은 인디펜던트한 게 현실적으로도 맞고 거의 틀림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X하고 Z는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가정하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 컨티뉴스한 랜덤 배리어블을 다룰 때는 에너지 또는 파워를 제한하지 않는 한 그 정보 이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무한대가 되고 엔트로피도 무한대고 정보 전달 용량도 무한대가 되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한된 파워를 쓰는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전달하는 사람이 제한된 파워로 전달하는 경우 그 전달하는 사람이 코드워드가 코드워드 사이즈가 N-dimensional라는 N개의 심볼로 만들어진 코드워드가 있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뭐 얘기했던 랜덤 코드북을 만들 때 하나의 행의 길이가 N이었죠. 자, 그놈들의 샘플 평균이 P보다 적다 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N이 충분히 커져야 됩니다. 나중에 N이 이제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자, 이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낼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정보가 바이너리 정보를 보내는 컨티뉴스한 상황에서 무슨 얘기냐면 X가 바이너리 정보 즉 무슨 얘기냐면 1일 때 플러스 1을 보내고 0일 때 마이너스 1을 보내면 가장 단순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노이즈가 더해지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제로고 1일 때 xi가 루트 p만큼
이게 루트 p가 그냥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파워를 맞춰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매그니튜드가 루트 p면 그거의 제곱이 파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때의 한 코드워드의 파워는 루트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을 보낼 때 마이너스 1을 보낸다고 했죠. 마이너스 1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p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는 정보는 이렇다는 얘기죠. 실수 축에서 루트 p가 보내지면 플러스 1을 전송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p를 보내면 0을 보내는 바이너리 정보를 보내는 거죠. 나중에 이걸 확장을 해보면 꼭 바이너리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네 개의 알파벳을 보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하면 알파벳 사이즈가 4인 정도, 한 심볼당 2빗을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16개를 보낼 수도 있고 32개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앰플리튜드를 조절해서 보내는 알파벳을 보내는 이런 방식을 PAM이라고 하죠. 통신에서 Pulse Amplitude Modulation. PAM 중에 알파벳 사이즈 M이 2일 때 이렇게 간단한 거죠. 쉽게 설명하기 바이너리만 얘기하지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실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딱 정해진 것만 보내는데 컨티뉴어스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거의 무한대 정보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받는 사람 입장에, 보내는 사람은 이렇죠. 입장에서. 그리고 이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그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오냐면 플러스 1을 보낼 때는 거기에 노이즈가 더해지니까 여기 루트 p에서 가우시안 노이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들어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받아지는 어떤 수평축에서의 값은 이런 빨간 점선에 따른 어떤 분포를 받는 어떤 임의의 값이 수평축에서 받아집니다. 물론 가장 높은 확률로 이 값이 받아지지만 그 다음 높은 확률로 뭐 이런 값, 이런 값들도 받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보낸다고 치면은 이제 이게 중심이니까 거기에 노이즈가 p 아 이게 노이즈는 p가 아니었구나. 만 이게 n이 많이 맞네요. 노이즈의 파워 보내는 파워는 다르니까 이 폭이 표준 편차가 루트 n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쌍봉 형태 디스트리뷰션 플러스 1을 보낼 때는 오른쪽에 치우친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yi들이 받아지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보낼 때는 왼쪽 파란색의 커브를 따르는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어떤 정보가 받아지는 거고 자, 바이너리 정보일 때는 디코딩이 굉장히 쉽습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확하게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건 계산을 안 하더라도 디시전 룰은 옵티멀한 디시전 룰은 뻔합니다. 뭐냐면 0을 중심으로 시메트릭하니까 0을 기점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0보다 높은 값이 들어오면 플러스 1이 보냈구나.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보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유한한 폭이 아니고 꽤 넓은 폭을 갖기 때문에 이 커팅 포인트, 스레숄드라고 하죠. 스레숄드를 넘어서는 부분이 생긴다. 플러스 1을 보냈을 때 0 이상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디텍션이 되는데 이쪽 마이너스 1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로 디텍트 된다는 거죠. 즉 바이너리 넘버 중에 0으로 디텍트가 된다는 거죠. 즉 요 사선으로 그린 요 부분은
플러스 1을 보냈는데 0으로 잘못 디텍트될 확률을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 상황도 시메트릭하니까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마이너스 1, 즉 0을 보냈는데 플러스 1로 잘못 디텍트될 확률, 빨간 사선의 확률이겠죠. 그래서 그걸 그린 겁니다. 플러스 1을 보냈을 때 잘못 디텍트될 확률, 마이너스를 보냈을 때 잘못 디텍트될 확률. 자, 이거는 앞에 2분의 1이 붙는 이유는 메시지의 확률은 유니폼하기 때문에, 즉 플러스 1의 확률도 2분의 1, 마이너스 1의 확률도 2분의 1. 생각을 보면 이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는 요 놈의 2분의 1 더하기 요 놈의 2분의 1이니까 그거는 그냥 한쪽에 그냥 그 뭐죠? 그걸 테일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데 테일 프로버빌리티만 계산하면 그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멀라이즈 된 가우스전에 노멀라이즈 됐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1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0인 그런 가우스전 디스트리뷰션 대비 그게 이제 노멀라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라지 P입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죠. 곳에 CDF를 계산하면 노멀라이즈 된 놈에서 그런 테일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의 확률이니까 역으로 이 부분이 CDF죠. 1에서 CDF를 뺀 게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이니까 1에서 CDF를 뺀 형태로 우리가 바이너리 정보를 전달할 때 에러 확률을 그거는 익잭트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심플하게 실제로 이게 이제 봉수대 같은 이그젠트 딱 이런 겁니다. 저기 침입했냐 1, 저기 침입 안 했냐 0 했을 때 잘못 인식을 할 확률은 가우시안의 CDF의 역황 그 컴플리멘터리 여사건 확률이다. 이런 걸 컴플리멘터리 CDF라고 하죠. CCDF가 됐다. 자, 그래서 9장에서 다루는 것은 사실 8장에서 다뤘던 걸 다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이런 8장에서는 7장이죠. 7장에서는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채널 퍼포스를 개선했었죠. 9장에서는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에 대해서 채널 퍼포스를 개선해보자 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사실은 7장에서 배웠던 내용이 사실 뮤추얼 인포메이션 입장에서는 디스크리트 하나, 컨티뉴어스 하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둘 다 양수로. 그래서 7장에서 배운 내용이 사실 컨티뉴어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그 이론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파워를 리미트를 주지 않으면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도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랬죠. 파워 리밋이 추가되는 파워 조건이 추가되는 형태의 채널 커패시티 이론 최대 정서 정보 전달량을 구하는 이론을 9장에서 다루게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가장 흔한 매체가 가우시안 채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지는 채널이죠. 그런 것을 에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합니다. 약자로 AWGN. White이라는 의미는 이제 짓이라는 노이즈들이 이 타임 축에서 서로 인디펜던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채널 커패시티는 이런 추가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고 이 맥시마이즈를 하는데 뭐에서 맥시마이즈하느냐 X의 디스트리뷰션인 그거를 FX라고 얘기하겠습니다. X의 디스트리뷰션 임의의 X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를 우리가 인포메이션 채널 커패시티라고 정의를 내리자는 그래서 뭐 이미 예상을 하겠지만 이 인포메이션 채널 커패시티가
가오시안인 경우는 이그잭하게 클로즈 폼 어떤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조금 이따 유도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코드도 그거의 한계치가 바로 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식만 먼저 우리가 7장에서 했던 것처럼 7장에서 처음 인포메이션,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퀘스트를 먼저 적이 내렸고 그 다음에 achievable rate, rate라는 걸 지정을 해서 achievable rate의 maximum이 그냥 capacity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7장에서 핵심적으로 보였던 내용은 이 두 개가 사실은 같다라는 걸 보였던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두 개가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에서도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보일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좀 배경 설명을 많이 하면서 약간 지금 공지사항인데요. 배경 설명을 많이 하면서 약간 진도가 조금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 말 해보니까 벌써 6월이고 강의할 날짜가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진도가 약간 늦춰져 있어서 공지사항 하나는 다음 주에 강의 두 개는 어차피 보강을 하기는 좀 무리한 상황이고 앞에 10분, 뒤에 10분을 좀 붙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주고 혹시라도 앞에 수업, 뒤에 수업 때문에 못 듣는 사람들은 그 강의 동영상을 바로 올릴 테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10분 먼저 시작을 하도 10분 더 늦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가우시안 채널의 이제 패스티를 요 놈을 계산하겠다는 거죠. 요 놈을 한번 계산해 보는데 이거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사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받는 정보, 수신된 정보의 그 파워 또는 배리언스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모든 거는 지금 평균이 다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가정은 아닙니다. 평균이 제로가 아니면 그냥 보내 평균을 빼서 보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배리언스 또는 파워를 계산해 볼 y는 x 플러스 g이니까 이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랜덤 배리어블의 배리언스는 각각의 배리언스의 합으로 표현된다 라는 또 유명한 성질이 있습니다. 평균이 제로일 경우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거 집에서 한번 제곱해서 크로스텀이 나오겠죠. 크로스텀이 제로가 되는지 지금 암산해도 금방 나올 텐데 인디펜던트하니까 expectation이 분리되고 각각의 평균이 제로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크로스텀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리언스의 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재밌게도 수신된 정보의 파워는 보내는 정보 파워 더하기 노이즈, 채널 노이즈의 파워 그냥 귀결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보내는 정보하고 노이즈는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혀 무리한 과정이 아니라고 했죠. 실제 현실에서도 거의 99.9% 맞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이즈는 스칼라 가우시안 랜덤 배리어블이죠. 배리언스가 n인 우리 이미 이거 계산했습니다. 스칼라 가우시안일 경우 엔트로피는 2분의 1 루브 2파이 n 이렇게 그리고 조인트인 경우는 2분의 1 로그 2파이 2의 n승의 배리언스 대신에 k의 엔트로피 이렇게 됐죠. 그래서 n이 1인 경우가 이렇게 됐고
되고요. 후베르스는 라젠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Y나 X나 Z을 다룰 때는 스칼라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방금 증명했던 8장의 마지막, 8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솔루션은 가우시안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보면 X도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이고 Z만 지금 가우시안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에 가우시안이 더해지면 이게 무슨 디스트리뷰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Y는. 그렇죠? 그러니까 Y의 디스트리뷰션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디펜던트하니까 X의 디스트리뷰션하고 가우시안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홈블루 전형을 통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어쨌든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클로즈드 폼으로 어떤 수식 형태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Y의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Y의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얘기는 Y의 엔트로피를 못 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포기해야 될 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Y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8장의 마지막에서 배운 내용으로 퍼바운드는 구하죠. Y의 디스트리뷰션은 모르지만 이그젝트하게는 못 구하지만 이놈의 퍼바운드는 동일한 코베리언스. 여기서 스칼라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동일한 베리언스 또는 파워가 되겠죠. 동일한 파워를 갖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로 최대화 된다라는 걸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Y의 파워는 P 플러스 N이라는 걸 보고 보였죠. 그래서 HY가 이런 어퍼 바운드를 갖는다 이게 되겠고 이게 이퀄이 되려면 Y가 가우시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mutual information은 HY 기본 X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 두 번째 항을 집중해 보면 Y는 X 플러스 Z이죠. X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놈은 상수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상수가 더해진다는 것은 쉬프트한다는 얘기죠. 랜덤 베리어블을 좌표축상에서 왔다 갔다 쉬프트 시킨다 그랬는데 컨티뉴어스든 디스크리시든 엔트로피는 쉬프팅 베리언트다 그랬죠. 그 성질에 의해서 이 X는 빼도 상관없이 없어진다. 말은 HZ 기분 X가 되고 근데 X하고 G도 인디펜던트하죠. 그러면 뒤에 있는 컨디션도 없애버릴 수가 있다. 사실은 이 두 스텝이 생략이 돼서 이 식이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obvious 한 건데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놈은 exact하게 못 구하고 첫 번째 양은 두 번째는 exact하게 구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exact하게 쓰고 첫 번째는 exact하게 못 구하지만 그러면 최대치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등식으로 최대치를 갖다 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로그 로그가 나왔으니까 치수가 있겠죠. 로그의 답은 로그의 안쪽에 있는 곱과 같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니까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요거 나누기 요거는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게 정보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식입니다. 이 구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증명 과정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가우시안 채널의 커패시티는 바로 이 형태로 표현이 된다.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2 오버 n. 그래서
이게 최대치죠. 그래서 이 최대치를 과연 어찌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부 할 수 있다고 친다 그러면 최대치가 이놈이 된다는 얘기고, 사실 어찌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노이즈가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그 보내는 정보 X를 가우시안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두 개의 가우시안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무조건 가우시안이 된다는 또 유명한 확률론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는 것도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당연히 가우시안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퀄리티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비어스 방법은 가우시안 채널이 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써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7장에서 코드북을 만드는데 랜덤 넘버로 제너레이터로 코드북을 만들었는데 그때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을 썼는데 그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넘버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제너레이터 코드북을 쓰면 옵티멀한 코드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카나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실은 이 P over N이라는 게 사실은 통신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척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그널 파워고 노이즈 파워죠. 시그널 파워와 노이즈 파워의 레이쇼다. 그래서 시그널 to 노이즈 레이쇼. 그래서 통신이론에서는 SNR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SNR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 앞에는 1을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SNR의 로그 스케일로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SNR이 예를 들면 로그를 취했더니 그러면 SNR이 예를 들어 리니어하게 리니어 값으로 예를 들면 2의 1승이다. 그럼 1빗이 아니고 2분의 1이 있을까요? 0.5빗을 보낼 수 있다. SNR이 뭐 예를 들어 2의 10승이다. 그러면 5빗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SNR이 이건 거의 비현실적인데 2의 100승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이게 10승까지도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10승이면 1000배 정도 되는 거죠. 이게 100승이면은 이제 10승에 10에 30승 되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고 그러면 한 50빛을 보낼 수 있다. 한 심볼당 50빛을 보낼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보 전달의 끝판왕이라는 이 이상을 보낼 수는 없다.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그래서 이제 정보 이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중요한 결론들은 다 나와버렸고 그 과정을 좀 끼워 맞추는 우리가 7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과정이죠. 7장에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디파인한 놈하고 그 다음에 코드레이트의 맥시멈하고 사실 같은 거다라는 걸 증명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진 거는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들어오는 것 말고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도도 조금 지쳐져 있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북 디파인하는 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알파벳 M개가 있고 인코더를 이렇게 인덱스에서 N개의 코드워드 코드워드를 있고 디코딩 펑션 G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티피컬 스텝 디코딩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X와Y가 티피컬하면 그 코드가 그러니까 티피컬한 게 딱 하나만 있으면 성공적인 디코딩이 되는 거고 아예 없거나 여러 개가 나와버리면, 예상이 나와버리면 디코딩 페일러다, 에러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달라진 거 하나는 바로 이거죠. 코드워드들이 그 샘플 평균을 취하면 사이즈가 n이니까 이게 샘플의 평균을 취하는 파워 컨스트레인트 p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이죠. 코드레이스의 어치버블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어떤 코드가 존재한다는 컨스트럭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드북이 존재한다는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매트릭스로 된. 근데 이때 어치버블 하다라는 거는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 n이 충분히 커질 때 에러가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론을 전개하기 전에 그 이론을 완전히 직관적으로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론이냐면 스피어 패킹이라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는데요. 직관적으로 볼 때 일단 편의상 2D멘저널한 케이스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내는 그 코드워드의 디멘전, 그러니까 코드워드의 사이즈가 2인 경우를 이제 그린 건데 사실은 코드워드 사이즈가 n이면 예를 들면 메시지가 1일 때 이 코드워드 코드북은 x1, x2, xn 그런 n-dimensional 벡터죠. 그러면 n-dimensional 스페이스에서의 하나의 점으로 봐야 되죠. 코드워드를. 이게 n-dimensional 스페이스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implify해서 2D-dimensional로 상상을 해보자는 얘기죠. 사실은 n-dimensional을 다루는 거지만 2D-dimensional로 그려보자. 자, 그랬을 때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받는 정보 y는 파워가 p 플러스 m이라고 얘기했었죠. 대략 어퍼 바운드이긴 하지만 그 p 플러스 n인데 이게 하나의 심볼의 파워입니다. 근데 각각의 심볼들이 다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하면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요놈들이 다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은 이 전체 각각의 제곱의 합의 평균은 그러니까 서로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은 이놈들의 파워는 각각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 되겠고요. 각각의 평균들은 p 플러스 n이고 이게 n개가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다 그랬으니까 배리언스들이 더해지겠죠. n개가 있으니까 배리언스는 n p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큰 공이 있는데 큰 공이 이 공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y라는 받아지는 수신되는 정보가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트를 취하니까 그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수신되는 정보의 한 68.3%가 원 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포인트들이 이 공간에 들어가 있다. 뭐 약간 넓히는 걸 넓혀도 됩니다. 투시마 보시면 여기 앞에 2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스케일링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일단 수신되는 정보는 이런 큰 2D-dimensional 스피어 안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이즈가 갖는 파워는 아까 라지 n이라고 했죠. 여기에 이제 노이즈가 더해지죠. Z1, Z2, Zn 이놈들 노이즈들을 n개가 있으니까 파워를 더하면 n배가 돼서 n이 되고 표준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가면 2를 취한 거죠.
여기 작은 공이 있는데 작은 공은 뭐냐면 공의 중심은 사실은 이 코드워드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코드워드 벡터. 그리고 그 코드워드 벡터가 조그만 노이즈들이 더해져서 그 받아지는 정보, 실제로 받아지는 정보는 조그만 공간 안에 들어간다. 약간 직관적인 얘기입니다. 유색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시그마에 그냥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게 2D멘션하게 그렸지만 사실은 2D멘션에서는 서클이지만 3D멘션에서는 스피어가 되겠죠. 이제 4D멘션으로부터는 상상이 안 되고 이미 M D멘션으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최대 정보 전달량을 기하학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차원 공간에 차원 이런 스피어가 있으면 이런 걸 하이퍼 스피어라고 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N차원 공간에 이런 그 스피어의 최적을 보는 적분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고 이미 계산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1차원 공간은 선분의 스피어는 그 지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1차원 공간은 2R이 되고 2차원 공간은 원의 면적이 되겠죠. 파이 알 제곱이고 3차원 공간의 최적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3분의 4 파이 알 3승. 여기서 어떤 패턴이 보이죠? 1차원은 R에 비례하고 최적이 2차원은 제곱에 비례하고 3승에 비례. 그래서 엑스트라폴레이션 해보면 1차원은 R에 n승에 비례할 거라는 걸 추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없이 정보 전송을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조그만 공들의 중심점들이 하나의 정보인데 이놈들을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해야 된다.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겹쳐서 보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디코딩 페일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값이 y 받아지는 순간 중심점이 이놈인지 이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심점이 바로 보내는 정보니까 그래서 이 코드워드를 이해할 승계가 코드워드가 있는데 코드워드들의 이 중심점들의 개수를 배치를 하는데 서로 자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ENR 승이 어떻게 보면 이게 K승이고 M에 해당되는 거니까 메시지 사이즈니까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근데 전체 수신된 정보의 파워는 큰 고정이 이미 돼 있어요. 큰 공 안에 이 작은 공들을 최대한 많이 끼워놓으면 되는데 작은 공의 사이즈가 픽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반경이 뭘로 픽스가 되어 있느냐? 채널의 노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큰 농구공이 하나 있는데 사이즈가 고정된 탁구공을 얼마큼 최대한 끼워놓을 수 있는지 찌그러뜨리지 않고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는 탁구공의 개수가 바로 최대 정보 전달 전송량이 된다. 이해해놨어. 그래서 탁구공의 개수를 이걸로 계산하고 그걸 이해해놨으로 매칭을 시켜서 R을 계산하면 정보 전달량이 된다. 그 설명이고요. 자, 그럼 이거 실제로 직관적으로 해볼 수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R의 n승에 비례한다고 했죠? 이미의 스피어는. 그리고 앞에 이 상수는 가정적분으로
폴라 코디네이트로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전환해서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뭐 디커전은 써보면 이걸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 유도 과정이 있지만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하이퍼스피어의 볼륨을 구하는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미나게도 이게 감마 펑션인데 대략 이 n승의 팩토리얼 해당됩니다. 분모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상수 파라미터는 별로 안 중요해서 이 농구공의 최적은 R이 요놈의 2분의 1승이니까 그게 1승 됐고 탁구공의 최적은 탁구공의 최적은 N의 2분의 1승의 N승이라고 했죠.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 앞에 붙는 상수 팩터가 서로 캔슬됩니다. 큰 공의 최적을 작은 공의 최적으로 나누면 roughly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공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런 팩터가 나오고 앞에다가 2의 로그 n승을 취해 보면 2의 로그를 취하게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냥 끼워넣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n 앞으로 나오고 자 이게 n, r에 해당되죠. n, n 없애버리면 r은 2분의 1, 그리고 b 플러스 p 오버 l.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 기하적인 그 추론이 정보 이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엔트로피니 뭐 이런 저는 사실 전혀 사용 안 했는데 완전히 기하적으로만 논리를 전개했는데 놀랍게도 정보 이론에서 계산한 SD가 exact하게 나타난다라. 정보 이론하고 기하학은 사실은 뗄래야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0장에 가면 그런 게 더 그런 사실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스피어 패킹이라고 하고 이건 그냥 직관적인 설명법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코드북을 설계하거나 이론적인 분석을 할 때 사실 이 방법론으로 어떤 실제 코드의 성능을 분석 많이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아까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랬죠? HY-HG인데 정보 전달량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직은 exact하게 증명은 안 했지만 우리가 7장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그런 거니까 이걸 최대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만 못 빼기 뭐니까 첫 번째 항은 최대화되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최소화되면 좋은 거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두 번째 항에만 집중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노이즈가 임의의 가우시안이 아니고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어떤 디스트리뷰를 가져도 상관없는 제너럴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디스트리뷰션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죠. 거꾸로 가장 나쁜 디스트리뷰션 뭔가 생각을 해보면 가우시안이라는 결론이죠. 왜? 가우시안의 이름을 최대화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초에 가우시안이 신의 선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채널 입장에서 보면 가우시안 노이즈가 최악의 채널이에요. 가우시안이 가장 나쁜 채널. 혼란도를 가장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실제 시스템 설계할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4세대 통신 방식인 LTE 방식의 OFDM이라는 걸 쓰는데
웹DM에서 그 여러 유저들이 서로 인터피어런스 혼란을 일으키는데 혼신을 일으키는데 그 혼신들을 하나의 노이즈로 취급을 할 수 있는데 그 노이즈가 가능하면 가우시안이 안 되도록 설계하는 게 SD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실제 엔지니어링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고려 사항이다. 꼭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가우시안이 그러면 꼭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채널 관점에서는 최악인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 코드워드 관점에서는 또 오히려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우시안으로 만들려면 아까 X를 가우시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Y가 가우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드워드 설계 입장에서는 가우시안이 최선이고 그다음에 채널 입장에서는 가우시안이 최악이다 라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한 어치버블 레이트의 맥시멈하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맥시멈인 식이 서로 같아진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데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실장에서 나왔던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간다라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가우스 앞에서 이제 랜덤 코드북을 만드는데 특히 이제 가우시안 코드북을 만듭니다. 가우시안 코드북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했었죠. y는 x 플러스 g인데 이놈은 이미 가우시안이죠. 네, 이놈이 가우시안이 되면 최대화 된다고 했죠. 엔트로피가. 그러려면 이놈도 가우시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론적으로 최선의 코드북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입니다. 오비어스한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서는 굉장히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랜덤 코드북을 만들어야 된다. 랜덤한 그런 행렬을. 근데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뭐냐? 파워 컨스트레인트죠. 그래서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파워 컨스트레인트보다 살짝 작은 값을 받도록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게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쉽게 만족시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툴입니다. 엡실론이 임의로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P를 파워 컨스트레인트 쓰나 P 마이너스 엡실론을 쓰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거의 동일한 거고 이제 이론적인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P보다 살짝 작은 값을 가지고 랜덤한 코드북을 그런 행렬들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 행렬이 첫 번째 알파벳에 대한 코드, 두 번째 행이 두 번째 알파벳에 대한 코드워드고, 이놈들의 그 시간축상에서 샘플 평균을 봐보면 P-Epsilon, N이 충분히 크면 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코드북을 트랜스미터, 리시버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만들어서 코드북을 제너레이트하는 상황에서 이게 P고 이게 P-Epsilo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랜덤하게 코드북을 만드니까 이놈이 그 파워가 사실은 파워의 가우시안의 제곱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은 사실 카이스퀘어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몰라도 어쨌든 파워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실제 이 각각의 파워들이 항상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되기 때문에 항상 exactly P-Epsilon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랜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살짝 작을 수도 있고 살짝 커질 수도 있다. 근데 운이 나쁘면 파워 컨스트레인트는 피보다 넘어갈 확률이 있다. 그러면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만족 못 시키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이거 쓸모없는 코드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아예 에러로 처리하자라는 게 약간 우리가 실장에서 다뤘던 부분이 다른 점이다. 이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보통 에러를 디파인할 때는 받는 쪽에서 에러를 디파인을 하는데 받는 쪽에서 실제 보낸 거랑 다르면 에러라고 디파인하는데 이놈은 보내는 쪽에서 이미 에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왜냐면 랜덤 넘버 채널을 했더니 P를 넘어가 버리면 아 이거 에러니까 에러로 무시해 버리겠다. 나는 특정 코드워드가 파워 컨스트레인트 넘어서 버리면 에러로 처리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넘어가는 케이스도 에러로 추가된다라는 게 7장하고 다른 점이다. 라고 예약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0분 먼저 시작을 할 테니까 이렇게 참여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